나는 향냄새를 맡으면서 살아야 한다 이 말이야. 네 몸주로 오셔서 활약하시는 분 그분도 알아야 되고, 어? 누가 오신지 그거를 말을 하면 안 돼. 뭔 말인지 알아? 작은 아버지가 장군님으로 오셨어. 천상의 장군이란 말이야 이 새끼야. 물귀신이 아니야. 신에서 그랬는지 뭐 조상님들 그랬는지 뭐 허주가 그랬는지 진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 싶어요. 저는 신처럼 장군님처럼 뭐 도사 할아버지처럼 화려하게 이렇게 보여줬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을 했었던 겁니다. 예예. 예.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저기 나가셔서 사주 적어오세요. 예. 사주를 좀 적어오라고. 아 예. 그 밖에 시장 기다리고 있다. 네 마음대로 다 살아봐도 안 되나? 예. 왜 네가 나를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솔직하게 얘기해라. 이거 다 없다 생각하고 네 인생이 달린 거야. 삶아줄 수도 있어. 아 예. 힘주지 마. 흔들리면 흔들리는 대로, 느껴지면 느껴지는 대로. 제가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고요. 막. 알고 있다. 쌤 눈을 보고 자꾸 네가 뭔가 영체에 의해서 이끌려 다닌다라는 느낌을 서른 살 넘어서부터 네가 알게 됐다고. 지금 자꾸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래요. 이성계 할아버지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래요. 그러니까 허주다고. 이미 다 타고 들어왔다고. 지금 너한테 90% 이상이 허주라고. 너 이러다가 잘못하면 살 맞아. 왜 내부고는 신이 아니랄까. 야사의 마음이 계속 생기고 승복이 안 되고 굴복이 안 되고 내부가 아니라면 또 가고 아니라면 또 가고 아니라면 또 가고 왜 나는 증세가 나오는데 계속 그런 마음이 들어선다. 네가 지금 벌전에 이런 건지 조상 가물에 이런 건지 신 때문에 이런 건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데 자기 원정을 풀자고 들어선 건지 온몸으로 너를 치고 지금 들고 오늘 날에 들어설 때 벌써 너를 끌고 다닌 지가 20년이 넘었어. 계속 들어서서 너한테 신이라 이름 짓고 분리를 한번 가보자. 이래 한번 해보자. 저래 한번 해보자. 어? 계속적으로 들어서서 꿈으로 선몽 주고 자몽 주고 온몸에다 지기 주고 강림 주고. 여기저기 다 따라다니고 산기도 다니고 물기도 다니고 벌써 빙의에 걸린 지가 쩝 됐다고. 무슨 신이야 신은. 너도 네 몸이 지금 제어가 안 되지. 예, 몸이 계속 떨리고요. 그래 이게 네,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 좋단다. 아이고 야야 이거 흔들어 본 지가 언젠데. 그래 아이고 내가 만신 아닌 만신이고 그래서 니를 아플 새아가 점집에 다니면서 기동량하게 만들고 눈동량하게 만들고 그래 내가 니한테 딱 붙어 있다고.
그래서 불리자고, 신이라고 인정해 달라고, 인정 안 하면 힘들다고. 예. 갑시다. 갑시다. 가!